이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상반기 30개 정도 투자할 만큼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 단기 문제만 집중하더라도 스타트업들의 사업 모델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약국에서 줄 서지 않고 대기열 관리하는 챗봇으로 이 줄을 대신하는 톡 받으면 그때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적용시켜서 나름대로 가입자도 늘렸다. 왜 줄을 서느냐. 자판기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 텐데. 그 실제 자판기를 순식간에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. 약사분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 두 개도 사실 엉망인 상황이지만은 단기 문제 집중한 밸류업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 원래 규제에 막혀서 안 됐었던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원격 진료, 약국 배달 이런 서비스들은 지금 기회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비대면 서비스잖아요. 이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제2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~2년 내에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비대면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명히 기회를 맞출 것이다. 저희도 이 많은 딜 중에 비대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 마스크를 우리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? 전 모르겠습니다. 그냥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. 이 마스크 혁신에 집중하면 분명히 좋은 투자기에 맞을 수 있습니다. 벌써 이 IoT 연결한 일체형 호흡 연동식 웨어러블 공기청정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일체형 호흡 연동식 마스크 시장은 향후 IoT 기술과 접목을 통해서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. 보통 스타트업 창업을 표현할 때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문제를 정의했을 때 누가 먼저 쏘느냐, 누가 먼저 이걸 해결하느냐, 그 싸움이거든요. 그 싸움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저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꼭 해나가시길 바라봅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디지털화시키는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회사의 전략과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영업가들이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죠. 생각보다 저희 그 기업들이 굉장히 전환을 잘하고 있는 아시겠지만 B2B 시장이 B2C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디지털화시키고 무엇인가 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비대면 할 수 있는 모든 류의 서비스는 시장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대학들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비대면 서비스, 온라인 강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일 이후에 더 강화돼가지고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하는 형태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 통합이 안 됐었지만 지금 비대면 체제가 발전하면서 인프라 통합이 지금 되고 있고요. 비대면 인프라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은 새로운 종류의 오토 시장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B2B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 일부 영역에서 채널을 단순히 앱이나 웹으로 바꾸겠다라는 시도는 오래 못 갔던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비헤이비어나 산업의 판을 흔드는 O2O는 여전히 유망하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. 그 지역에 있는 팀들이 그 여행 스타트업 창업을 많이들 하시거든요. 구체적으로 여행 스타트업은 그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.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 스포츠랑 관광이 융복합된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사실 그 관광 스타트업 투자하려고 작년 말 올해 초에 뉴질랜드를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. 되게 창의적인 서비스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방문했었는데 실제 스타트업들이 그 지역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요. 그 강원도하고 비슷한 환경 그런 쪽들을 벤치마킹하면은 좋은 모델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여럿이서 깃발 들고 다니는 그런 관광 시대는 끝났고요. 반드시 기술 기반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관광이라고 하면 약간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. 저는 그렇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가장 특화되고 자기의 자원에 맞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여행, 지역에 대한 어떤 특산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사실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위기는 저는 극복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극복하고 더 멀리 가는 좀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면 틀림없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예전에는
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하자마자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한 걸 빨리 실현시키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최재원 교수님, 그 다음에 전하성 대표님, 저는 정재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